오늘은 월요일. 오늘도 공부 유산소 하려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침은 이렇게 스윗밸런스에서 주문한 샐러드 먹으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든든하게 먹으려고 이거 닭가슴살 소시지랑 달걀치단과 메밀면 샐러드 이거 가지고 왔어요. 소스는 밥만 뿌려줬고 아침부터 또 공복 유산소를 50분 정도 달리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든든하게 먹어줘도 돼요. 그래도 몸무게가 쑥쑥 빠지는 것 같아서 살짝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58kg를 봤는데 오늘은 또 56kg가 됐으니까 일단 너무 배고파서 소시지를 오늘 하루도 되게 바빠요.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복 유산소 하고 오고 또 저녁에는 선아 만나가지고 그 한남전 푸사오 가가지고 무료 체험 하기로 했습니다. 푸사오 가서 운동하고 아, 그 전에 그 미니마이즈 가서 딸기 케이크 먹고 푸사오 한탕 뛰고 그 다음에 또 한남동에 있는 맛있는 샐러드 맛집이 있다 그래서 김밥이랑 그거 저녁으로 먹고 집으로 올 거예요. 이따가 시간이 조금 나면 웨이트도 한번더 하고 올까 지금 살짝 고민 중이에요. 너무 맛있어. 이게 6시에 일어나는 건 안 힘든데, 일어나서 내려가서 운동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또 유산소 할때 엄청 힘들게 뛰어야지 살이 좀 빠지니까, 그거 할 생각에 조금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6시에 눈 뜨는 건 괜찮은데. 그럼 일단 이거 마저 먹고, 오늘 월요일도 진짜 파이팅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이클 타고 와서 또 스윗밸런스 샐러드 먹을 거예요. 이거 이름은 소불고기와 커리 컬리플라워 웜 샐러드. 소스는 아까 먹은 소스랑 똑같아요. 아니, 또 조금만. 그리고 여기 단백질이 23g이 들어있긴 한데 추가로 이거 블랙페퍼 닭가슴살 더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오늘 점심은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컬리플라워랑
두부랑 여기 소불고기 그리고 여기 병아리콩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 최애 병아리콩. 오늘은 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눈바디. 오늘은 러닝 말고 사이클을 타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은 이렇게 오랜만에 식단을 가지고 왔어요. 닭가슴살 소시지랑 이거 고구마 100g이랑 그리고 이거는 콩나물 잡채랑 멸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대추 방울토마토 이렇게 아침을 먹을게요. 아 그리고 후식으로는 요거 요거트 하나 먹어줄 거예요. 이렇게 오늘 아침 오늘 아침. 아침에 밤호박 먹는 건 진짜 오랜만인데 오늘 이상하게 호박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호박 에어프라이에다 구워줬고 이거 두부 무침이랑 대추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거는 그 맛있다 스팀 닭가슴살이에요. 제가 어제 또 스팀 닭가슴살을 대량 주문해서 오랜만에 이거 들고 왔습니다. 이 소스는 하인즈 머스타드 옐로우 머스타드인데 이거 작년에 제가 한창 바디프로필 준비했을 때 진짜 많이 먹었던 소스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뿌려줬더니 작년 그 기억들이 뭔가 되게 갑자기 새록새록 떠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후식으로는 이거 허로닉 요거트 먹어줄 거예요. 이렇게 오늘 아침 먹겠습니다. 오늘의 저녁 이거 하나 샀어. 올리브 너무 먹고 싶어서. 이게 쑥맛인가? 오 너무 말랑말랑해.
먹지? 아, 씨. 팍. 너무 쫀득해. 맛있어. 오늘은 목요일. 공모 유산소 타러 내려갔다가 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이클 탈 거예요. 오늘 아침 스윗 밸런스에서 주문한 그 실곤약 분짜 샐러드 먹을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되게 바쁜 하루여서 빨리 먹고 준비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 제가 이번 주는 계속 한남으로 푸사오 무료 체험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가볍게 공복 유산소 하고 또 점심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세은이랑 푸사오 가서 운동을 하고 그 이태원의 그 루트 에브리데이라고 진짜 맛있는 그러니까 건강식 맛집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점심을 먹고 광교로 돌아와서 다시 가능하다면 헬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배가 너무 자주 고프는 것 같아서 이거 나랑드 사이다도 다시 주문했어요. 이거 좀 끊으려고 그랬거든요. 탄산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근데 탄산을 먹음으로써 배가 부르다면 그냥 저는 평생 끊지 않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실곤약 분짜 샐러드 먹는 것도 되게 영상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역시 너무 맛있어. 이건 봐봐. 이번엔 봐도 돼. 진짜. 우와. 안 돼. 진짜. 너무 잘 됐어. 우와. 오트밀로 만든 것도 이렇게 잘 되진 않았는데. 우와. 너무 잘 됐어.
예쁘잖아. 너무 예쁜데? 초코가 들어갈 수 있는 샐러드칩이 있나? 언니 초코 무서운데? 너무 예쁘다. 냄새가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젓가락이 있어야겠대. 진짜 너무 잘 시켰다. 너무 맛있겠는데. 이게 제일 먹고 싶어. 이게 시그니처잖아. 맛있지? 다음에 거기 진짜 건강한 맛. 김밥 먹는 것 같아. 기분 좋지 않아? 오늘 끝나고 이렇게 너무 좋아. 운동하고 나서 먹는 모든 음식은 다 맛있어. 진짜 어 맞아, 뿌려야 되는구나. 내가 짠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응, 나 완전 그냥 간을 아무것도 안 해먹어. 설렁탕 갈비탕에도 아예 그래? 무슨 일도 안 하고? 나는 근데 나는 근데 다이어트 안 할 때도 워낙 심심하게 항상 막 신기하다. 간을 엄마가 맞출 때 항상 나한테 맞추면 가족들이 못 먹을 정도 수준이야. 근데 그거 진짜 좋은 습관이 아니야? 응, 근데 그건 모르겠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간을 안 해먹은 거 같아. 연어 먹어보자. 너무 어, 이거 잘 시켰다. 연어는 진짜 어떻게 먹어도 맛있어. 근데 연어 너무 좋아해서 어떡하지? 내가 생연어로 캐릭터 만들었잖아. 응? 아, 안 보여줬나? 응. 근데 아보카도랑 연어 좋아해서 내가 캐릭터 만들었어. 저작권도 있다. 그래서 내가 연어 내가 그렸어, 진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스테이크로도 만들어야겠어, 캐릭터. 아, 보여줄게. 너무 귀여워. 핸드폰 케이스랑 똑같이 생겼어. 나 코카 진짜 좋아하거든. 코카 카페 가자 진짜. 좋아.